네, 오늘은 착한 식당, 착한 식당에 왔습니다. 성대 옆에 명륜진사 갈비라고. 이 집 고기가 의외로 참 맛있어요. 명륜진사 갈비. 당기세요 하는데 미뤄도 문이 열리는 아주 좋은 식당입니다. 네, 최고의 품질 고기를 한번 안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오늘 막년회입니까 송년회입니까? 몰라, 막년회. 막년. 막년회 막년. 아, 2022년 1년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재밌게 지냈고요. 또 너무 보람이 있었고 2023년 개년년. 네, 개년년 네, 23년 또 새로운 해. 네. 너무 좋은 일 많았고. 너무 좋습니다. 2022년도에는 너무 이렇게 활활 타가지고 손까지 타셨다면서요. 뭐, 손 괜찮아요? 어떻게 한번? 이거 손도 괜찮고, 다리도. 아무튼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가사 단어로 있고. 우리 그룹 멤버들 다 올렸어요. 까마 전사, 홍사 전사, 까마 전사. 우리 멋진 아우인지, 우리 홍다 박사. 무대포 오지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조 박사님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아, 사랑하는? 네, 그래가지고 조 박사님 사랑하지 말고요. 빨리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장가가세요. 우리 까만 선생님도 초대를 하세요. 저도 한 잔. 아,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 아, 올해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올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하고 누구세요? 맥주에서. 아, 맥주에서. 아, 그래서 맥주를 안 드시는 거군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회장님 때문에. 네, 새해 자주 만나가지고 즐겁게 지내십시다. 우리 영다 박사한테 저녁도 많이 먹고. 오다가다 번쩍 우리 혼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뭐 이렇게 상추를 들고 예. 아니 그냥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네, 올해 너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건강은 괜찮고요? 건강 괜찮고 예. 12월 5일날 네. 자로 100개 헌혈 성공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진짜 축하드릴 겁니다. 네. 헌혈한 자리 좀 보죠. 네네네. 네, 여기 자리. 이분이 네. 대한민국에서 네. 헌혈을 100번씩이나 했던 아주 유명한 네. 혼다 박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강의도 많이 하시죠? 네. 엊그저께는 농산에 갔다 강의하고, 어제는 양평 갔다 강의하고, 오늘은 이제 면지 중학교에 특강하고, 그래서 오늘 잔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렇게 보고 싶어도 전혀 요즘은 콧방귀도 안 뛰는 예, 혼다 박사입니다. 아무튼 2022년처럼 내년에도 새해에도 아주 멋진 그런 강의 많이 하시고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그런 혼다 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보기 좋은 강 사장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요즘 뭐 하십니까? 아, 요즘에 그 강호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앉아 살고 있습니다. 네. 긴칼 안 찼죠? 아, 내년에 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네. 내년 아, 요즘에 그 과학채널 비긴 어게인이라고 있는데 그 영상 만들어 주고 촬영 만들어 주고 이번 주말에 그 75살, 이 75세 되신 사장님이 네. 가수로 데뷔를 하세요. 아, 그래요? 네. 75세인데 가수로? 네. 네. 거기. 예술의 전당 사장도 여러 번, 두 번을 하셨고, 6년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 비긴 어게인.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홍보까지 올려서 관리하고. 그런 일 말고요. 본인 얘기에 본인. 본인 거. 예, 본인 아니야, 저기 만화님한테 안 싸우고 밥은 제대로 울려 먹고 있습니까? 그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후배들이 못하게 해요. 왜요? 한동안 했었잖아요. 아니 그 유튜브는 말고 다른 유튜버가 내가 하려고 그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차린 아내 밥상 그래서 맨날 아침에 집사람 밥 해주는 걸 하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적이 된다고 하지 말라고 후배들이. 여하간 아무튼 겁니다, 아무튼 네. 네. 이상 만땅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전철 타고 손잡고 우리 어디 멀리 한번 여행 한번 갑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불판은 셀프 교체입니다. 아 네네. 이렇게 지금 명륜 진짜 갈비 안에서 지금 우리끼리 방송을 하면서 즐겁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파이팅 한번 합시다. 네. 강 사장님. 자 위하여. 네. 즐거운 연말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넘기시고 새해 모두 2023년의 빛과 함께 토끼 개매는 기회를 맞이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정로아시TV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